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 올려드렸던 휴마시스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항원 진단 키트 및 자가 진단 키트 관련 기대감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다가 지난주 금요일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조정이 시작되었죠. 오늘 역시 이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 이후에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기존의 영상 내용에서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에 보시면 정보방이라고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메신저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으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는 금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공매도 자체가 이전처럼 주가를 폭락시키는 등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재개 전후로 우려감이 선반영되는 이 시기를 잘 버텨낸다면 이후에 우려감을 해소하면서 실적 기반의 종목들을 필두로 더욱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듯 공매도 재개라는 이벤트로 하여금 실적 기반의 우량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동시에 기존 이슈성 중소형주들에 대한 우려감 확대 등이 작용하면서 재개 당일인 오늘 일단의 변동 자체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시장 흐름은 방향이 잡히기보다 반복된 변동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오늘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휴마시스 또한 이전 영상에서 기존 항원 진단 키트로 생성되었던 기대감이 자가 진단 키트 호재까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워낙에 좀 가파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흘러내린다면 무작정 홀딩하기보다 재진입을 하더라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테마성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작용했고 이후 차익 매물 출회와 함께 추세가 꺾이는 시점과 이 공매도 재개라는 시장의 이벤트가 맞물리면서 낙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국 휴마시스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인한 하락 추세 전환 및 공매도 재개라는 대외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당장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상방으로 자리를 돌리면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자가진단 키트의 가시적인 매출 성과 혹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기대감 확대,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가 연결되면서 나타나 주거나 최소 직전의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이슈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금일 자가진단 키트의 판매와 함께 확진자 수가 의미 있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 나와줘야 할 텐데, 일단 날도 많이 풀렸고 가정의 달인 5월,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 및 나들이를 위해서라도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판매 시작과 함께 어느 정도의 사용량은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늘어난 진단으로 인해 확진자가 순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고, 이로 인해 당장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연결, 이게 또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선순환이 나타나면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가시적인 매출로까지 연결되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이겠는데요. 금요일 휴마시스 영상에서 결국 종목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업 가치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마련인데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홀딩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조정의 폭이 깊어진다면 이후에 다시 재접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의 비바람은 피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결국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재로 인한 기대감이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랄 수 있는 호재는 자가진단 키트의 판매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확진자 증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심리적인 전환 가격인 2만 원 구간 전후에서 당장의 지지력은 발휘가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8% 가량의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이미 나타난 상황에서의 지지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당장의 추세 자체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단계식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슈성 분위기 환기를 1차적으로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단계식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보유 상황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장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2만원 전후 지지력이 발휘되고는 있으나 이미 낙폭이 큰 상태에서의 지지력 발휘인 만큼 당장의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지지력 발휘가 되면서 금일 가격권을 지켜준다면은 당장 반등으로의 연결은 어렵더라도 일단 하방에 대한 제동이라도 걸어줄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자가진단 키트 이슈가 어떻게 이어지면서 그로 인한 기대감이 주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이슈로 흥한 종목인 만큼 이슈가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는 이후에도 영상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수익 인증도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